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나물 비빔밥, 그리고 도전 불닭 비빔면. 여기다가 자숙 골뱅이 넣어갖고 골뱅이 비빔면, 깻잎 오이, 그리고 적 양배추 같이 넣었어요. 이거는 김치고요. 이거는 구운 김이에요. 냉동실에 구운 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잘라봤어요. 이거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요즘 고추장 넣었고요. 참기름 좀 넣을게요. 참기름 많이. 그리고 청양고추 좀 넣어서 매콤하게 먹을게요. 오. 두 개 다 비벼야 되네. 도전장. 짠. 얘가 뿌니까 얘부터 비빌게요. 얘도 비빌게요. 노른자. 잘 먹겠습니다. 아, 더워. 너무 덥죠, 여러분들. 골뱅이부터 볼게요. 골뱅이. 통조림 골뱅이 아니고 자숙 골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으흠. 예스. 맛있겠다. 깻잎이랑 오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맛있어. 가끔 비빔밥도 땡기고 비빔면도 땡길 때가 있어요. 오늘 다 땡겼어. 여기다가 김치. 김. 대롱대롱. 아, 진짜 비빔면도 맛있는데 오늘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여자 김치찜도 맛있는데. 자. 아. 골뱅이 비빔밥. 골뱅이랑 골뱅이는 식감을 담당합니다. 비빔밥은 이렇게 한가득 먹어야 맛있죠. 김치에다가 이거 적양면추는 살짝 비비면서 보니까 완전히 겉돌 것 같아서 안 비볐어요. 청양고추 6개 넣은 건데 더 넣을걸. 맨날 먹으면서 왜 안 해? 응? 김. 구운 김. 구운 파래김. 진짜 맛있다. 여기다가 김. 큰데.
별로 안 남았다. 골뱅이 하나 있지만 하나 더 이렇게 올려서 이게 진짜 맛있죠. 저는 참치를 꼭 넣어요. 계란을 못 넣어도 참치는 꼭 넣어요. 깨기김치들 이렇게 못 만져요. 손이 매워서. 원래 도전불닭 비빔면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비빔밥이 이겼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얼굴 봐. 가볼게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는 거 하세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